드디어 왔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게 드디어 왔어요. 바로 인텔의 X86 아키텍처인 8086 프로세서의 40주년을 기념하는 CPU인 인텔 코어 i7 8086K입니다. 띠로롱. 이거를 기다렸어요. 왜냐면 이제 8코 16스레드 인텔의 CPU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을 약간 메꾸기가 살짝 애매했었는데 그걸 메꿀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인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과연 그거를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스가 마음에 드네요. 왜냐면 박스가 원래 8700K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종이 박스거든요. 이런 종이 박스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긴 한데 얇은 종이 박스예요. 근데 8086K 같은 경우는 이런 두꺼운 서랍 형태의 박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i9-7980XE에 쓰는 박스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라인업, i9의 최상위 라인업에 지금 쓰는 박스를 지금 i7인데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한정판이라고. 인텔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n celebration of the 40주년 anniversary of Intel's first 8086 microprocessor. 인텔의 8086 프로세서의 40주년 기념. 그리고 Dear Value Customer 뭐시 40주년 기념하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크루즈나치, 네, 인텔의 CEO인 브라이언 M. 크루즈아니치? 제가 어떻게 읽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저거 두 개 들어있고 이렇게 CPU가 들어있습니다. CPU도 이렇게 박스 형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얇은 박스보다 두꺼운 박스가 좋은 게, 그게 좋아요. 보관할 때 얇은 박스는 좀 이렇게 좀 쓸림에 해지거든요. 근데 두꺼운 박스는 좀 잘 안 해져가지고 그거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게 포인트죠. 그리고 뭔가 박스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그런 수집욕도 생기고. 인텔 코어 i7 8086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4.0GHz. 그래서 이 8086K가 어떤 제품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아무 이런 곳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정판 나왔구나, 좋은 제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제품이냐면 기존에 있던 이 커피레이크 8세대 마지막 제품인 i7-8700K 이 제품에서 수율 선별을 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8086K에서 40주년 기념해서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걸 고수율 선별. 그래서 기본 사양이 다릅니다. 8700K 같은 경우는 기본 클럭이 3.7에 1코어 터보가 4.7입니다. 터보가 4.7이고 공식 스펙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유저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올코어 터보가 4.3까지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순정 상태에서. 그리고 이 8086K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가 4.0, 그리고 1코어 터보가 5.0에다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지금 물론 뒤에 테스트를 해볼 거지만 올코어 터보가 4.3이라고 했습니다. 네, 올코어 터보도 4.3 똑같다고 했어요. 8700K하고 8086K하고 뭐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기본 순정으로 쓴다면 1코어 터보가 4.7에서 5.0 바뀌는 거를 제외하고는 순정 상태에서는 뭐 순정 상태 0.3클럭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거의 대부분 8700K나 뭐 K 달린 거 쓰시는 분들은 순정 상태를 안 쓰시잖아요. 올코어 터보, 올코어 오버클럭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거. 네, 기본 클럭 0.3클럭 차이, 그러니까 원코어 최대 터보 클럭이 0.3 차이, 그거예요. 거기다가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이 8700K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9만원 정도 하고 8086K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정도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 차이죠. 그 정도 가격 차이에 수율 선별된 모델을 살 수 있으신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 CPU 수율이 어느 건지. 일단 뚜따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직 솔더링이 된지 안 된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뚜따는 아직 시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솔더링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솔더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텔코 i7 8086K 제품을 이제 설치를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는 ASUS MAXIMUS X-FX에서 진행을 했고요. 메모리는 Corsair Dominator DDR4 8기가 두 개를 3200MHz의 타이밍 14, 14, 34, 374로 오버클럭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저장장치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켜봤습니다. 8086으로 한번 켜봤는데 CPU지에서 굉장히 아이콘이 깔쌈하게 나와요. i7 코어 i7 40주년 다시 해가지고 문양이 박혀있는데 간지는 안 납니다. 8086K라고 돼 있고요. 딱히 8700K에 비해서 다른 점은 없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 멀티코어 이넨스라는 메인보드에 G370 칩셋에서만 지원하는 옵션을 켰을 경우에 8700K는 올코어 4.7로 동작이 되는데 8086 같은 경우는 5.0으로 동작이 됩니다. 원코어 터보클럭이 멀티코어 이넨스드라는 옵션을 키면 올코어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클럭을 굳이 오버클럭을 수동으로 하지 않고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전압을 보시면 1.4 중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들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지금 일단 테스트 해봐야 알겠지만 솔더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우 프로그램 몇 개 켰을 뿐인데 76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아 이거 터질 거 꺼질 것 같은데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시네벤치 어우 95도 9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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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도 확실히 뚜단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확실히 뚜단 안 돼 있는 것 같아. 클럭 같은 경우는 다운클럭 없이 돌아갑니다. 100도만 안 넘으면 다운클럭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97도 1.44에서 97도면 제가 지금 커스텀 순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97도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켜놓긴 했는데 온도가 30도거든요. 30도 실내 온도 30도에서 커수를 한 상태에서 뚜따를 하지 않고 5.0에 1.44V가 들어간 상태로 측정을 했을 때 V코어 같은 경우는 1.472까지 올라갔고요. 굉장히 높게 잡혀요. 수동 오버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일단 시네벤치가 이 정도 되면 게이밍에서는 한 배틀그라운드에도 80도 중반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는 시네벤치로 진행을 했고요. 금방 전에는 8086MC를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5가지 해서 전부 다 총 5번을 테스트를 해서 평균값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8700K하고 8086K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수율 선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로 보시면 딱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는 배틀그라운드. 우리가 또 8700K, 8086K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 배틀그라운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버워치나 롤 같은 경우는 뭐 CPU 옛날 거 써도 그래픽카드 옛날 거 써도 충분히 돌아가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8700K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FHD 환경에서는 CPU의 능력에 따라서 프레임 특히 최저 프레임 유지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벤치로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금방 전에 시네벤치에 보여드렸듯이 6가지 군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배틀그라운드 옵션 같은 경우는 울트라 옵션에 FHD 그러니까 1080p로 진행을 했습니다. QHD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QHD로 진행하면 아무래도 이제 CPU 간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FHD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스케일은 100%로 좋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오버클럭 했을 때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오버클럭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약 프레임이 10%
하위 1% 프레임이 약 10% 차이가 나고 평균 프레임도 약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오버클럭하고 안하고 차이가 뭐 하위 프레임이 만일 100프레임이 나왔다면 110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평균 프레임도 100이 나왔으면 105 수준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인게임에 들어가 보면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좀씩 납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오버클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8086K 멀티코어 인핸스드 그냥 5.0 올코어로 써도 굳이 수동으로 오버클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8086K를 뚜따를 안 해가지고 51배수로 돌린 거예요. 만약에 뚜따를 했으면 조금 더 뭐 52배수, 53배수도 측정을 할 수 있었겠지만 뚜따를 안 해서 온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거의 마지노선을 51배수로 지금 잡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영상을 못 찍어뒀어요. 깜빡하고 영상을 못 찍어둬서 스샷은 아까 찍어뒀는데 배틀그라운드를 약 30분 정도 플레이한 상태에서 온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91도가 나왔습니다. 패키지 온도가 91도가 나왔어요. 아, 1.4 중반대치고는 뭐 그럭저럭 온도가 나오는 게 맞는데 솔직히 권장해드리고 싶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임을 했을 때 90도가 넘으면 조금 그래요. 네, 조금 그래요. 한 80도 수준으로는 나와야 게임을 좀 뭐 게임 성능 차이는 없을 거예요. 90도를 넘어나 80도를 넘어나 큰 차이는 없는데 너무 뜨거우면 CPU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네,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압을 다운클럭을 하든지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순정 상태에서도 배틀그라운드를 진행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벤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8086K에 원했던 거 수율 8086K 5.4 막 5.3이 무난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려고 한 건데 일단은 저는 솔더링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40주년 한정판이잖아요. 돼 있을 줄 알았어. 안 돼 있네? 네. 따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8086K 영상 하나 더 만들어서 뚜따까지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따 하기 전에는 일단은 지금 정보 장점과 단점 그래 총평 냅시다. 그냥 장점하고 단점을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장점 순정 상태에서 1코 부스트 5.0 기가헤르츠를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G300 칩셋이 달린 메인보드에서 멀티코어 인핸스드를 사용한다면 올코어 5.0 기가헤르츠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오버클럭을 손을 안 대셔도 된다는 소리죠. 물론 전압은 높게 들어가겠지만 8700K보다는 수율 선별 모델과는 다름이 없어서 고수율의 제품을 뽑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물론 지금 제가 딱 하나 표본을 보여드린 거긴 한데 8700K에서 올코어 5.0이 들어가는 제품을 뽑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뚜따를 하고도 4.7 못 넘는 것도 있고요. 보통 4.8에서 4.9 정도가 평균 수율입니다. 8700K는. 하지만 지금 딱 하나 땄는데 게임 하는데 문제 없을 물론 1.44지만 제가 오버클럭 저 51배수 넣었을 때가 1.3 후반대로 제가 아까 저 돌렸을 거예요. 1.3 후반대 넣고 전압을 돌렸는데 배틀그라운드한테 뭐 튕기거나 블루스크린 있거나 그런 거 없었거든요. 물론 링스는 안 돌렸어요. 링스를 못 돌리는 거고 뚜따를 안 해서 온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가지고 여튼 전혀 문제없이 어느 정도 중상급 수율 이상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뽑았는데 저 정도 나올 정도면 내가 진짜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을. 그래서 8700K보다 약 10만원 정도 비싼 50만원대 초중반 가격으로 8700K 고수율 제품을 뽑을 수 있다는 거는 기본 5.0 기가헤르츠 올코어 수준을 뽑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스 간지 박스 서랍식 박스 간지 그리고 없어요. 장점은 여기서 끝입니다. 단점 솔더링 돼 있는 줄 알았죠? 안 돼 있습니다. 솔더링 안 돼 있어서 오버클럭을 많이 땡기려면 너무 뜨겁습니다. 아 너무 뜨거워요. 지금 5.0 링스 못 돌립니다. 한 4.9? 5.0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한 실내 온도 막 10도대 후반으로 떨어뜨려 놓고 순행하고 이러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건 실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실내 온도 20도 중반 이 정도 뭐 뜨거우면 저같이 이렇게 투컴 돌리면 지금 30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도 30도인데 지금 이런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고클럭으로 못 올립니다. 결국 뚜따를 하셔야 됩니다. 40주년 한정판이지만 뚜따를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단점이 딱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장 원했던 솔더링이 안 돼 있어요. 고수율 제품을
아주 8700K보다는 훨씬 더 뽑기는 쉽지만 그 고수율의 제품을 어차피 고수율을 뽑는 이유는 뭐 5점대 초중반의 클럭을 넣어서 사용하기 위함이고 결국 그걸 하려면 뚜따를 해야 되는 건 매한가지기 때문에 뚜따는 비용이 들어가고 좀 안타깝네요. 처음에 그 제품 설명 나왔을 때 그 이벤트였나? 5만 개였나? 뭐 얘기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제품이 그렇게 적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숍에 충분히 뭐 다나와 같은 데 찾아가지고 말을 하면 8086K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엄청난 소량의 제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죠. 살짝 아쉬웠지만 이게 인텔의 40주년 8086 프로세서의 40주년으로 나온 8700K의 고수율 선별 모델인 인텔의 코어 i7 8086K 개봉기였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는 8086K 뚜따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